학교가 처음이셔서 낯선 새내기분들, 학교가 오랜만이라 당황한 복학생분들,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교만의 특별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변화도 알려드립니다. 새학기에 풋풋함을 담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대학생활의 진행을 맡은 전세현, 홍주영입니다. 이제는 슬슬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학업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분명 계약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순이네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휙휙 지나갑니다. 그러게요. 어제까지는 연습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느낌이 확실해집니다. 저는 벌써 과제가 생겨서 너무 정신이 없는데 주영 씨는 어떤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과제가 없어서 여유로운데요. 대신에 이번에 새로 신청한 강의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길을 헤맬 때가 있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각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걱정을 저희와 함께 방송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은 전면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이번 학기를 맞아 학우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학교에 적응이 거의 다 되셨을 테지만 아마 가보신 곳만 다니실 거고 모르시는 곳이 아직 남아있으실 겁니다. 또 학교가 오랜만이라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앞에서는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서는 새학기와 관련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건물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짧게 간단한 설명만 덧붙이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약도를 참조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정문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중이온 가속기 핵심 장치 설비 연구 개발과 활용 연구에 특화된 가속기 ICT 융합관, 연구 역량 증진과 기술 발전 도모를 위해 지어진 산학협력관, 외국어 강의와 교양 수업이 이루어지는 농심국제관,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과 열람실이 있는 학술정보원, 동아리와 복지시설이 있는 학생회관, 뿐만 아니라 약대 연구실험동, 과학기술 1, 2관, 공공정책관, 행정관, 서건경상관, 문화스포츠관까지. 오, 숨차네요. 오, 이렇게 우리 학교에 건물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더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사실 건물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의미만 통하면 이름 정도는 틀려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죠. 바로 복지시설입니다. 우선 학생들을 위한 공간, 학생회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체국, 보건실, 서점, 문구점, 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관뿐만 아니라 기숙사 쪽에도 있는데요. 학생식당, 편의점, 세탁소, 빵집, 카페 등이 있습니다. 진리관 쪽에 있는 식당과 세탁소, 편의점은 이용시간이 지나면 출입문이 잠기기 때문에 기숙사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용이 어려우시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이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크게 공감하실 부분은 건물 이용 통제이실 것 같은데요. 모든 건물은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출입하실 수 있고 그 이후는 승인을 받은 인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마저도 건물의 정문만 해당되고 나머지 문들은 모두 잠깁니다. 따로 출입을 희망하신다면 포털 홈페이지에 출입 신청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문화스포츠관과 산학협력관을 빼놓을 수 없겠죠? 문화스포츠관은 2019년 10월 16일에 준공되었고 산학협력관은 같은 해 12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휴학하신 분들은요, 못 보던 건물이 보여서 깜짝 놀라신다고 하네요. 기숙사 인원에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게는 2인, 많게는 4인이 한 방을 썼던 기숙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모든 기숙사를 2인 사용으로 바꿨습니다. 한편으론 3인이 북적거리며 지내는 분위기를 좋아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 명이 줄어든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내 카페가 바뀐 것도 변화라면 변화죠. 20년 2학기와 21년 1학기 사이에 커피빈이 EDR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저희 KDBS 측에서 조사한 기사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리다 보니 어느덧 1부의 끝이네요.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한숨 쉬어가는 느낌으로 노래 하나 듣고 2부 진행할게요. 새 학기와 관련 있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가호의 시작.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시작해. 1부에서는 학교를 아직 잘 모르시는 새내기 분들을 위해 학교의 주요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새학기 관련된 사연을 들고 와봤는데요. 새학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휴학을 3년간 하고 이제 막 복학한 17학번 학생입니다. 이렇게 1학기 봄바람을 맞으니 2017년 저 새내기 시절의 봄이 새록새록 머릿속에 피어나네요.
그런데 3년 만에 복학을 해서 그런가 제 동기들은 다 4학년이거나 어디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나 봐요. 아직 첫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의지할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게 조금은 슬퍼요. 그래서 이 슬픔을 이겨내고자 모 단체에 지원서를 내고 이번 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랜 기간 휴학을 해서 그런가 학과 지식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과 강의를 잘 따라갈지도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힘이 되는 말 좀 해주시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 Someday we'll miss the days we had. 네, 17학번 선배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대학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휴학을 할 틈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휴학을 해보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갑자기 복학을 하게 되면 누구 의지할 사람 없이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쩌면 대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기들이 다 떠났다는 게 느껴지면 저라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치만 선배님, 저희 후배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먼저 말 걸어주시면 누구라도 좋아할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너무 외로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21학번에도 귀여운 후배들이 선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주신다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복학을 한 기념으로 새롭게 학교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알아가면 되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대부분 대면 수업을 별로 안 해봐서 아마 다들 헤매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복학하신 선배님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드릴까요? 아, 뭔가 응원의 한마디라고 하니까 괜히 부끄럽네요. 그럼 동시에 선배님 화이팅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선배님 화이팅! 아, 되게 민망하네요. 민망하니까 빠르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사연은 21학번 친구의 사연입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타를 막 벗은 21학번 학생입니다. 아직 학교에 온 지 별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마음만은 아직 새내기인데 벌써 2학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네요. 작년에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아직 학교 건물의 위치도 잘 모르고 같이 수업을 들을 친구도 별로 없어요. 이런 와중에 2학번 후배들이 들어온다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이번 학기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고 작년과 달리 정말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겨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되게 귀엽네요. 하긴 근데 제 주변 21학번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2학년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21학번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뭔가 좀 억울하죠? 당연해요. 해본 것도 아직 제대로 없고 동기들과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벌써 2학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직 대학교 2학년일 뿐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당연하죠. 20학번인 저도 비대면 수업만 했어서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하지만 저도 아직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야 본격적인 대학생활이라니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대학생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대학생활에 로망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으면 CC 이런 거? CC 좋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대학 가면 다들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생길 거라고, 또 대학 친구가 평생 간다고, 이제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내 옆에 오래 있어줄 좋은 친구가 생기실 거예요. 세연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이번 학기 기대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당연하죠. 대학 생활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2학번 학우분을 위해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엄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웃고 떠들다 보니 벌써 오늘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러게요.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다니. 하지만 오늘 새학기 특집 방송 이외에도 KDBS의 방송들이 앞으로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팍팍한 학교 생활에 저희 KDBS의 점심 저녁 정기 방송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예은, 김주성, 진행의 전세연, 홍주영, 기술의 김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